각이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예. 아,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한 주는 정말 뜨겁고 멋진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증시 각도기 TV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이 빵 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오늘 미국 증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양책이 임박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증시각도기 TV 주말 아침 미국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은 저희 증시각도의 TV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얘네 언제 10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만이라는 상징적인 단어, 지금 저희가 이제 9만 3천을 향해 가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아니면 뭐 내년에 10만이 될것 같은데, 전 10만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증시각도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벌써 이미 간파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나를 잘 알아. 나는 10만 양성, 율곡이가 얘기했던 10만 병사 양성.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금융전사 10만 양성 하자. 제가 이제 홍익희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게, 홍익희 선생님이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분의 무역 그 경험담을 우리가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장서 꼽아놓듯이 유튜브 도서관에 그걸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렸어요. 그거 저희하고 한번 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무역의 전사들이 한국을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금융의 전사들이 나타날 때가 되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언제까지 유대인 친구들이 모든 걸 다 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유대인 다 좋지, 훌륭한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안 그래도 착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아픔을 당해봤지만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건 없잖아. 우리는 백이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금융을, 자, 유대인에게 바통을 받은 이제 아시아의 금융 세상을 한번 열어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독이마을 10만 전사들께서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앞서서 뭐가 돼야 된다? 네, 일단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열정이 있어야 포기를 안 하니까요.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힘들어서. 물론 제가 옆에서 가이드를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가실 수 있어요. 왜 나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 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저보다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저는 20년 가까이나 걸렸죠. 15년 넘게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10만 대군, 네, 10만 병사, 금융의 10만 병사가 돼서 새로운 금융한국을 열어가실 수 있으실 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원로가 된 느낌이다. 원로 아니에요. 저 창창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1000km도 달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하죠? 나는 할 수 있어. 자, 주말이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치즈 같은 날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치즈는 언제 쓰였죠? 네, 수소차 설명할 때 치즈가 쓰였어요. 전기차는 우유차고 수소차는 치즈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치즈처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오늘 미국 시장 정리 한마디로 달러가 위험하다. 그겁니다. 달러가 위험하다. 자, 이제 어제 그 FOMC의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 나왔을 때는 이제 장이 끝날 때쯤이었는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분석을 한 거지. 무슨 내용이지? 저 어제 채권 시장은 별로 반응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바랬는데 실망한 것 듯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우 이게 뭐야?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됐죠?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파티장에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고급 포도주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줄 테니 여러분들은 춤 가수를 즐기십시오 라고 한 것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제 시장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흐름들은 뭐냐면 달러 약세가 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양책? 아, 좀 가. 옆에 가. 아, 그거 아니거든. 자, 그리고 뭐 저기 그 뭐 다른 현재 경기 악화? 아, 아니야. 좀 옆으로 가. 그거 아니고 다. 자, 이거야. 이거. 네, 달러 약세. 이겁니다. 다행히 저희 증시각도의 TV 10만 그 금융전사를 양성하는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내를 잘해드리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일컬어? 네. 무적 어택 마우스죠. 소발의 지잡기. 네, 소발의 지잡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계속 서당 옆에 있으면 뒷발질을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쥐가 잘 잡혀요.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둔하는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뒷발에 뭐가 걸려. 네, 걸립니다. 네. 그래서 달러를 매수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환율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해. 자,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만 예측하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뭐다? 주어진 판때기만 보고 하자. 이건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아,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할까? 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아날라시스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정해져, 놓여져 있어. 그게 딱 떡 하고 이게 사실로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를 그걸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되 틀리면 말지 뭐. 왜냐하면 통화 분석이라는 거, 환율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게 어떤 힘이 어떻게 개입할지가 되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부정기적이에요. 불실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일단 판때기를 보면 판때기의 판세의 흐름은 기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상하는 것은 할 수 있어. 그것까지만 하자는 거야.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여기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니까. 네, 그게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당연히 최고가를 갖죠. 왜?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 자동화율이 올라가고 기술이 첨단 기술로 발달하니까 물건값은 안 올라. 물건값은 안 오르는데 그런 대신에 돈이 많은 거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반영됐어요? 네.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 달러 가치 약세를 반영하면서 자산 가치 인플레이션이 여지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고 하니까 헷갈려. 비트 웰스 이렇게 뭐 표현을 한다던가 비트 머시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돼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는 없지. 뭐냐면 교환도 안 되지. 가치 저장도 애매하지. 평가 가치 평가 더 안 되지. 그게 뭐 근데 자산이야. 자, 다이아몬드 가지고 우리가 가치 평가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쫙 다이아몬드 이렇게 왕따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세상이 딱 판단이 돼? 안 되지. 근데 다이아몬드는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여기 시작한 거예요. 비트코인 얼마? 22,782예요. 2만 달러 넘었다고 와 사상 최고치다 그랬는데 2만 2천 넘었다고 와 했는데 2만 3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건 뭐? 달러 약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수 3대 지수 모두 당연히 갔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갔지. 금값? 갔지. 다 갔지. 그럼 채권시장은 갔겠네. 밑으로. 안 갔어. 왜? FOMC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인데. 판을 깔아요.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어? 현재 금리 상황을 보면 비싸지 않다. 라고 했지. 금리가 제로면 비싼 자산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돈을 무한대로 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무한대로 끌 수 있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자산 가격이 어떤 게 비싸? 안 비싸지. 안 비쌉니다. 통화가 통화의 가치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지금 막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아, 제가 너무 오늘 흥분했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금값은 1.7% 올라서 1,890불, 그리고 WTI는 1.19% 올라서 48.39,
올랐고 구리값도 1.60% 올라서 드디어 8,000달러에 육박합니다. 7,939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산이 있어서 자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달러 약세에 대한 헤지뿐만 아니라 성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액티브한 그 자산이냐라는 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액티브한 자산 아니지. 지난 6월 달 이후로 금값의 상승폭은 없는 거잖아요. 액티브한 자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하나는 달러 약세에 대한 그거는 해줄 수는 있는데 정부 수하에 있죠. 미국 정부 수하에 있죠. 금 거래가 뭘로 된다고? 달러로 되지. 그럼 달러 약세를 무마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뭐지? 금값을 누르는 거지. 금값을 어떻게 눌러요? 네,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시키고 증거금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통해 금값을 누를 수 있죠. 지난 6월 달 이후에 금값이 떨어진 이유, 8월 달 이후지 본격적으로. 8월 이후에 금값이 떨어진 이유는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여요. 개입이 있었던 거죠. 증거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을 떨어뜨리고. 자, 그렇다면 금이 우위한 자산이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 약세를 반영하지만 그렇게 우위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있는 금융인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증시각도 TV를 보고 있는 약간 저희가 중도매급인가 봐. 완전 소매도 아니고 완전 도매도 아닌 중도매인데 중도매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물론 그거는 이제 위험을 얼마나 선호하냐. 나는 정말 달러 약세만 딱 그 정도만 해지하면 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자산일 수 있는데요.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까지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고민됩니다.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 비트코인에서 나타나잖아요. 얘는 몽땅 다 그냥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 약세와 그 다음에 현물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일부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몽땅 다 반영하고 있는 게 비트 자산이다. 이렇게 암호화폐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암호화폐는 안 합니다. 네. 저는 배당이 안 나오는 자산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갖고 있을 때 뭔가 알을 까는 게 좋지. 옵션처럼. 네. 옵션 달려있는 거.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파월 의장이 추가 매입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쪽쪽 녹아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달러는 유로와의 거의 0.6% 가까운 약세를 보여줬고 NI 대비해서도 0.3% 가까운 약세를 보여줬는데 특이한 점 하나는 원화 약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화는 1093원 89전 그리고 위안화도 6.5166으로 뭐 크게 그 강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 사실은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는 장 끝나기 직전에는 모든 기술주들이 쫙 빠져 있었는데 막판이 될수록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술주보다는 과거의 기존의 전통주들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기술주 중에서는 다시 한번 테슬라 테슬라 올해 50만 대 밀어내기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왜 제가 이걸 밀어내기라고 해요? S하고 X 안 만들어요. 그 오히려 고부가일 수 있고 비싼 차를 안 만들고 Y하고 X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대수 욕심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업이 처음에 돌아갈 때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분석할 때도 매출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매출 규모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자동차에서는 대수. 대수를 보여줘야 되거든.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2차 전지 회사한테 보여줘야 되거든. 너희들 나 이만큼 만드는 거 봤지? 앞으로 내년 이만큼 만들 건데 가능해 보이지? 그러니까 단가 어떻게? 그럼 단가 낮춰야지. 그렇게 해줘. 이거지. 이건 그 테슬라의 일관된 정책이에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고마운 게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가 자동차의 확고한 세그먼트로 자리 잡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건 너무 고마운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네. 그러나 테슬라를 살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는 한번 할게요. 네. 자. 부양책은
여전히 줄다리기 중이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정도라고 예상했던 게 항상 그렇더라고. 이게 해도 그냥 딱 안 떨어져. 물론 내일 할 수는 있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시 폐쇄를 방지할 초단기 임시 예산안, 하루 이틀짜리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통과 안 된다는 걸 가정한 거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지표는 지금 그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에 부합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명이 늘어나면서 다시 90만 명을 향해 가서 석 달 만에 가장 나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오늘 종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어제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장기물을 당장 사주진 않았지만 살 수도 있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이런 경기에 부양이 될 만큼 채권을 사준다고 했고, 도움이 된다면 채권을 사준다고 했고, 경기 확장적으로 간다고 했고, 지금 금리를 따지면 자산 가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지긴 좋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우린 계속 도울 것이다라고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디플레가 더 걱정인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이러니까 달린 거예요. 모두가 다 달렸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소폭 올라서 채권 가격이 약간 떨어졌지만, 채권 시장이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처지 대비해서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상황이면 채권 가격이 훨씬 약세여야 돼요. 근데 방어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계속 물건 사줄게. 채권 계속 사줄게. 그리고 필요하면 장기물도 찍어 누를 수는 있어. 지금은 안 하지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데일리 BER 본전 금리는 지금 1.92이고요. 월간 데일리 먼슬리 본전 금리는 1.71%, 5년 포워드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는 1.94%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파월의 이야기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도, 다른 사람 지금 모두 금융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2% 넘어가면 얘네 긴축할 거야. 테이퍼링이든 뭐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빠져나올 공리를 해야 돼. 했는데 뭐예요? 파월의 이야기는 이걸 위로 올린 거야. 네. 저도 얘기했잖아요. BER. 저도 얘기했어요. 근데 BER이 문제다. 2%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거고, 2.2에서 2.3은 진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뒤로 위로 쭉쭉쭉쭉 파월이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그 금융의 상황에서 가장 잘 읽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이런 거는 각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떻게 나도 각도기처럼 될까 하면,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또 다른 책도 읽으시고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밀어붙이면 가능합니다. 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됐으니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자,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날 버리지 말고, 날 떠나지 말고, 혼자 있다고 버리지 말고,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